사실은 대두는 먹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서요. 네. 하지만 오늘 또 뭐 새로운 걸 제안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 네, 이 대두 단백질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네.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대두를 삶아서 일단은 익힌 다음에 곱게 분쇄해서 분말 형태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생것일 때보다는 익혔을 때 소화 흡수율이 또 높아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단백질의 입자가 작을수록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대두 섭취법. 대두 분말 쉐이크입니다. 대두 분말 쉐이크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대두 분말 쉐이크를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2인분 준비하겠습니다. 대두 분말 30g 정도 준비하시고요. 바나나 한 개 조금 잘라 준비하시고 물 이렇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재료가 그게 끝인가요? 아니 요리사한테 대듭니까? 있지. 왜냐하면은 레이디 제인 씨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조리법이 좀 복잡하면은 미리 포기를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레이디 제인에게 특화된 그런 조리법으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협업을 해야만 절대 안 돼요. 바나나 같은 그래서 옆에 서 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죠. 대두 분말을 30g. 지금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콩가루하고 조금 다르네요. 네. 예, 콩에서 콩의 그 고소한 맛보다는 네. 콩에 있는 단백질을 좀 추출해서 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은 높습니다. 네. 야, 맛있겠다. 자, 대두 분말 쉐이크가 왔어요. 네. 예, 넉넉하게 준비해드렸는데 한번 맛을 보실까요? 네, 네, 네. 약간 바나나 쉐이크 같기도 하고요. 맛있죠? 네, 고소한데요?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제 몸에서 이 대두가루와 바나나들이 막 운동을 대체해주는 느낌이에요. 몸 안에서. 그걸 드시면 백다 씨 네. 근육으로 확 갑니다. 맛있는데? 소박한 소망이 있다면 이 컵이 좀 컸으면 참 좋겠다.